고등어를 굽을 때 냄새나 기름 튀는 거 연기 때문에 종이 호일에 감아 굽는데 그래 굽아 드시면요 절대 안 됩니다. 이 종이 호일에는요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스불은요 한 1000도 정도 됩니다. 이 실리콘 호일의 내열 온도는 200도밖에 안 됩니다. 가열할 때 녹습니다. 종이 호일에 고등어를 막 감아가 굽는 분들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고등어와 같이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종이 호일을 쓰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녹지 않게 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등어를 후라이팬에 그대로 올립니다. 이렇게 올리면요 열 전도율이 바닥에 있을 때 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. 200도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.